자석 젤로 하트 만들기 시술을 해볼 건데요. 일단은 베이스 발라주고 하트 자석이 이렇게 해서 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원하는 하트 모양으로 펴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. 이렇게. 근데 이제 저는 샵에서 쓰는 거를 가지고 와서 써볼게요. 자석 하트 젤 소개해드릴 건데 일단은 자석 젤을 좀 넉넉히 발라줘요. 젤을 좀 넉넉히 발라주고 그다음에 자석을 이용해서 이거를 올려주세요. 이렇게. 움직여서 올려주시고 아 자석젤은 뗄 때 조금 빨리 떼주시면 좋아요. 이게 계속 닿아있는 동안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떼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자석의 이 끝이 윗부분으로 올라와 있는 게 좋아요.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. 보면은 올라와 있는 부분으로 갖다 대줘요. 그러면 하체가 생기는 게 눈에 보여요.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서 이게 끝에 들어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자석을 끝에다가 두고 갖다 대면은 하트가 생기거든요. 근데 이 하트가 삐뚤어져서 나올 때도 있고 중앙에 없을 때도 있어요. 그럼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이 하트 모양이 이동이 되거든요. 네, 생긴 상태에서 탁 빼주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완성되네요. 오늘은 이렇게 자석을 사용해가지고 하트 네일 하는 거를 알아봤는데요. 일단 오늘은 자석젤 하트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별 게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자석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자석을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하트 이 위치 부분을 조금 바꿔서 변형을 해가지고 사용해보시면은 자기한테 맞는 하트 느낌이 나올 거예요. 안 되시는 분들은 재료를 조금 바꿔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 오늘 알려드렸어요. 안녕.